배한성, 배칠수의 고전열전 삼국지 제14부 추씨 부인. 천자를 보유하고 중앙의 권력을 장악한 조조. 그는 마침내 일인지하 만인지상 한나라 최고 간직인 승상의 직위에 올랐다. 난세의 중심에 서서 천하통일의 대야망을 꿈꾸는 승상 조조. 바야흐로 그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다. 승상,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드리게. 무슨 일인가, 수고로. 유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점 유비는 여포에게 소패성을 빼앗기고 허도의 조조에게 몸을 의탁했고 조조는 그런 유비를 따뜻하게 환대했다. 유비와 관련된 문제라고? 예. 유비를 실제로 만나보니 과연 소문대로의 인물이더군요. 여포 나부랭이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실로 장래가 두려운 영웅입니다. 그래서? 유비는 결코 승상의 품 안에 폭 갇혀만 있을 인물이 아닙니다. 그대로 두면 반드시 우리한테 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 싹이 자라기 전에 제거해버리는 것이 어떨까요? 순욱, 그대의 뜻은 잘 알겠네만 그건 좀 성급한 처사가 아닐까? 성급한 처사요? 난 지금 천하의 인재들을 내 품으로 불러 모으고 있는 중이네. 그런데 겨우 유비 하나를 죽여서 세상에 인심을 잃으란 얘긴가? 순욱, 자네의 걱정은 잘 알겠네만 너무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게. 설령 유비가 장래 화근이 된다면 그때 가서 해결해도 늦지 않을 것이야. 무슨 말인지 언더스텐? 예스, 실! 뜨거운 열정과 패기로 천하를 종행했던 조조도 어느덧 40대에 접어들었다. 작년에 관록까지 겸비한 승상 조조의 풍모는 날이 갈수록 그 위용을 더해가고 있었다. 전위! 전위! 보셨습니까? 승상! 전위, 그 뭘 그렇게 다급하게 뛰어오나? 전 승상의 신변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호위대장입니다. 승상께서 부르시면 0.5초 안에 대령하는 것이 저의 임무이자 의무입니다. 그래, 뭐 좀 소란스럽긴 하지만 자네 같은 친구가 내 곁에 있다는 게 참으로 듬직하고 듬직하네. 감사합니다, 승상. 무게 80근의 쌍철극을 자유자재로 휘두른다는 천하장사 전위. 조조의 호위대장으로 여러 차례 조조의 목숨을 구한 바 있는 그는 조조가 가장 신이 많은 최고의 보디가드였다. 전위, 급히 가봐야 할 곳이 있다. 날 따르도록 하게. 어디로 행차하시는 겁니까?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로 시위를 하고 있다는군. 내 직접 가서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어. 저 승상, 요즘 같은 시국에 함부로 거리에 나서시는 건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네가 내 곁에 있는 것 아니겠나? 걱정 말고 어서 가서 0.5초 안에 채비를 갖추도록 하게. 알겠습니다, 승상! 나라 천만 원이 웬 말이냐? 등록금이 미친 나라 천만 원이 웬 말이냐?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쌓인 게 많은 모양이로군. 이보겠죠. 왜? 저기 가서 시위 학생들의 대표를 데려오도록 하게. 잠시 대화를 좀 해야겠어. 승상,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위, 백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소통을 거부하는 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짓이야. 하물며 저들은 이 나라의 미래인 대학생들 아닌가? 어서 가서 데려오게. 알겠습니다, 승상! 저.
잠시 후 조전은 학생 대표와 자리를 함께 했다. 이봉의 학생들, 내게 하고픈 말이 있으면 어디 기탄 없이 얘기해 보도록 하세요. 뭐 뭐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상께서 취임하실 때 분명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마시를 하겠다. 이런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지금 결과 이게 뭡니까? 뭐 이것도 표 얻으려고 그냥 뭐 한번 해본 소리였다 뭐 이래 하실 겁니까? 이모 응? 학생! 응? 그거 좀 말이 심하구만, 어? 저 아저씨 무슨... 됐네, 전이. 저 학생 말이 100번 오라. 내가 참으로 면목이 없네. 뭐 1년에 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 등록금들이. 이 큰 돈을 어느 부모님이 뭐 쉽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뭐 없는 놈들은 공부도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대학 졸업생 10명 중에 1명은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의 사립대학들은 적립금만 해도 벌써 1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 명색이 대학이란 곳이 학생에게 투자는 않고 부동산에만 투자한다는 얘기는 나도 들었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야. 그리고 요즘 대학생들 취직에 도움도 하는 스펙만 쌓으려고 하고 이 대학생다운 지성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를 누가 이래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 교육, 우리 사회가 이 대학생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확신을 맞춰야 학생들은 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지금 한 얘기들을 내 뼛속 깊이 새기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자넨 대학생 치고는 좀 많이 건늙었구만. 아, 막 그게 이제 막 등록금 말을 하느라고 알바를 뭐 뛰고 하느라고 휴학을 막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만 지금 한 4년째 다니고 있는데 뭐 자연히 이래도 늙어 보일 수밖에 없다. 지금 나이가 또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35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내 잘못이 크네. 큽니다. 내 잘못이 크다. 정사에 따르면 조조는 특히 교육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그는 후한 말의 난세로 인해 무너진 교육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승상, 안 좋은 소식입니다. 순욱, 안 좋은 소식이라니. 장제의 조카인 완성태수 장수가 형주의 유표와 군사동맹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뭐시? 완성은 이곳 허도와 지척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냥 둬선 안 될 듯 싶습니다. 당연하지. 장수 이놈. 어디 두고 보자. 응? 전이! 전이! 예, 부셨습니까? 승상! 전군에 비상령을 선포한다. 지금 즉시 청주병을 대기시키도록. 알겠습니다. 승상! 일찍이 동탁 4인방 중 장제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동탁 사망 후 이각 곽사와 결별하고 남양 땅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어느 전투에서 적의 화살을 맞고 그만 중태에 빠지고 말았다. 장수야, 왔느냐? 예, 숙부님. 장수야, 아무래도 내 명이 다 안 되십구나. 숙부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나한텐 자식이 없다. 혈육이라고는 조카인 너 하나뿐이야. 이제 네가 내 뒤를 이어 가문의 가업을 이어야 할 것이다. 숙부님! 죽기 전에 너한테 꼭 하고픈 말이 있다. 가슴 깊이 새겨두고 알겠느냐? 예, 명심하겠습니다. 첫째, 형주의 유표와 손을 잡고 초조의 틈을 노려라. 우리 양주 사람들은 동태사가 죽은 후 천하의 역적으로 몰리고 있다. 반드시 조조를 제거하고 명예를 회복해야 될 것이야. 알겠습니다, 숙부님. 둘째, 우리 군의 참모인 가훈은 천하의 기재다.
그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도록. 네. 그리고 셋째,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될 네 숙모 추씨를 잘 보살펴다오. 그리고 좋은 남자가 나선다면 제가 시켜도 좋다. 참으로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근데 좋은 남자라 하면 어떤 남자를 말씀하시는지? 단, 반드시 이런 남자가 있을 때만 제가를 시키거라. 키는 180에 얼굴은 장동건이랑 조인성을 합친 얼굴 정도. 성격 좋고 자상하고 재산은 빌게이츠 정도는 돼야 하고. 거기다 술, 담배 안 하고 유머러스 하면서 가정적인 남자. 뭐 이 정도 남자가 났으면 제가를 시켜라. 평생 혼자 살란 말씀이시군요. 눈치챘냐? 예. 어쨌거나 장수야, 넌 우리 가문의 유일한 적통이다. 부디 장수하거라. 그리고 반드시 태업을 이루거라. 응? 스프님! 스프님! 천자를 등에 업고 중앙의 권력을 장악한 승상 조조. 후한 말에 난세를 종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그의 원대한 야망도 마침내 본 궤도에 접어들었는데, 바로 그때 뜻밖의 장애물이 등장했으니 그는 바로 완성태수 장수다. 승상, 안 좋은 소식입니다. 순욱, 안 좋은 소식이란? 장제의 조카인 완성태수 장수가 형주의 유표와 군사동맹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뭐시? 완성은 이곳 허도와 지척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냥 둬서는 안 될 듯 싶습니다. 당연하지. 장수 이놈.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전이! 전이! 됐어! 보셨습니까, 승상? 전군에 비상령을 선포한다. 지금 즉시 청주병을 대기시키도록. 알겠습니다, 승상! 저리 저 친구 만난 왜 저러는 겁니까? 내 말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아주 충직한 장수야. 좀 산만하긴 해도 아주 믿음직스럽다네. 그나저나 순욱, 완성의 장수와 일전을 펼친다면 승사는 얼마나 되겠나? 병력, 화력, 그리고 군사들의 사기까지 모든 면에서 아군의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전쟁이 개시되면 최소 일주일 이내에 완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좋았어. 그럼 이번 전투에는 우리 장남인 안희를 데려가야겠구만. 큰 아드님을 데려가시겠다고요? 그 애도 이제 어엿한 청년이네. 내 후계자가 되려면 이제 병사의 경험도 쌓아둬야지. 녀석을 최전방의 이등병으로 복무시키도록 하게. 과연 승상이십니다. 어떻게든 제 자식을 군대에 안 보내려는 이 나라의 일부 지도층과는 차원이 다르십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 한 나라의 지도층이라면 남다른 도덕성과 책임감으로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예, 복종하겠습니다.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자들과 날 비교하지 말게. 예. 기분 나쁘니까. 그럼 우린 여기서 잠시 조조의 가족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영웅은 호색이라고 했던가. 조조는 전생애를 통틀어 수많은 여성들과 사랑을 나눴다. 기록에 남아있는 아내만 무려 15명, 그 외에도 수백 명의 여성을 처첩으로 거느렸다고 전해지는데, 여색을 밝히는 조조의 바람기는 실로 못 말리는 것이었다. 나 조조의 박애주의 정신을 매도하지 마, 한승에! 초기 그리스도교가 낳은 위대한 사상가이자 철학가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는 젊은 시절 수많은 여자들과 방탕한 생활을 보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바람길을 억제하지 못하자 그는 신에게 이렇게 기도드렸다고 전해진다. 오 신이시여, 제발 저를 순결하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었고
조금만 있다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그렇다. 성자인 아우구스티누스도 바람개만큼은 쉽게 억제하지 못했다는데 하물며 조조야 오죽했겠는가. 난 내가 만난 모든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내 사랑을 바람기로 매도하지 마라, 배한성이. 원래 바람둥이들은 다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법이다. 어쨌거나 조제의 이런 진심어린 사랑 덕분에 그의 가족관계는 실로 복잡하기 짝이 없었는데 15세 아내가 두루두루 낳은 자녀가 모두 25명. 그중에 적자가 바로 큰아들 조앙이다. 앙아. 네. 너도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됐으니 이번 전투에 아버지와 함께 출전하도록 하자. 알겠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내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는 없다. 네. 최말단 이등병으로 참전하도록. 알겠나? 물론입니다, 아버님. 저 역시 그런 특혜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등병부터 시작해서 침상, 관물대, 대걸레, 식기, 다리미 각잡기까지 차근차근 한 계단씩 밟아 오르겠습니다. 역시 우리 조씨 가문의 적자답구나. 장하다, 조항. 대신 건빵과 뽀글이는 실컷 먹도록 해주마. 뽀글이? 감사합니다. 그래. 아버님! 그로부터 며칠 후 조조군은 드디어 출정 준비를 마쳤다. 전위! 전위! 보셨습니까, 승사? 그래, 출진 준비는 모두 끝났나? 예, 승사! 모두가 승상의 살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완성으로 진격할 조조군의 총병력은 무려 15만. 그 선봉에는 바로 청주병이 있다. 일찍이 황건적의 무리였던 이들 청주병은 조조군에 편입된 후 최강의 정예 병력으로 그 용맹을 떨치고 있었다. 부대! 차려! 조조 승선에게 경례! 병사대 뭐야? 이 멋들한 짓이야. 아주 오늘이 망절이라 장난 좀 쳐봤습니다. 재미 없으십니까? 전이, 너 맞을래? 죄송합니다! 부대! 조조 승선에게 경례! 충성! 충성!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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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스런 나의 청주병들이 그대들의 진가를 보여줄 순간이 마침내 도래했다. 감히 조정을 능멸하고 천좌폐하에 맞서려는 완성태수 장수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나 조조의 이름으로, 그리고 명예로운 청주병의 이름으로 저 반역의 무리들을 단숨에 박살내버리자! 조조의 정광석화와도 같은 출격 소식은 완성태수 장수에게도 전해졌다. 급보를 전하는 전령들의 파발마가 꼬리를 무는 가운데 성내는 두려움과 통요로 들끓고 있었다. 아니, 조조가 이리도 빨리 움직일 줄이야. 어서 가오를 불러라. 한치가 급하다. 한때 이각과 곽사를 따랐던 당대의 모사 가후, 그는 지금 장수의 진영에 참모로 합류해 있었다. 가후, 조조군이 벌써 완성을 향해 진격했다는 소식이네. 어찌하면 좋겠는가?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헐, 그게 뭔가? 무조건 항복하십시오. 뭐야? 무조건 항복하라고? 정령 방법이 그것뿐인가? 조조가 자신의 전력을 총동원했습니다. 맞서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카후의 판단력은 언제나 그렇듯 냉철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돌아가신 석복께서는 그대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라 했다. 내 분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지.
항복이 결정된 그날 밤, 장수는 울적한 심경으로 후원을 거닐고 있었다. 주군, 밤 공기도 찬데 예수 뭘 하고 계십니까? 그냥 좀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있었네.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숙부께서는 내게 조조를 제압하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유언하셨네. 근데 이렇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을 결정했으니 하늘에 계신 숙부님을 뵙기가 참으로 부끄럽네. 주군, 남자란 때로 굽힐 줄도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조조에게 항복하는 걸 굴욕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언젠가 반드시 때가 올 겁니다. 알겠네, 가후. 주군, 이건 웬 노래술입니까? 내전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아, 홀로 대신 우리 숙모님이 부르는 노래일세. 곡조가 몹시 애절합니다. 우리 숙부님을 그리며 밤마다 저렇게 노래를 부르신다네. 노래 속의 제인은 바로 우리 숙부님의 성함인 장제의 이니셜이지. 그렇군요. 저렇게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셨으니 외롭기도 하시겠군요. 숙부님께서는 좋은 남자가 있으면 언제든 제가를 시키라고 하셨네. 어서 빨리 좋은 짝을 찾아야 될 텐데. 제인의 노래 못 잊어. 제인의 노래 사랑해. 죽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완성태수 장수가 형제 육표와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조는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단행했다. 예상치 못한 조조군의 신속한 출격에 장수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항복을 선언했고 완성은 그렇게 아무런 저항 없이 조조에게 함락됐다. 쓸데없는 희생을 막고 이렇게 선뜻 항복을 하다니. 장수, 그대는 현명한 인간이군. 부끄러울 뿐입니다, 승상. 난 항복한 자에겐 늘 관대하다.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앞으로는 유표 같은 놈과 어울리지 말고 나랑만 놀자. 응? 알겠나, 장수?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조조는 장수가 마련해준 최고급 스윗 룸에서 휴식을 취했다. 이 넓은 스윗 룸에서 혼자 하룻밤을 보내려니 이거 왠지 적적하구만.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애절한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스치는 바람에 제 그대 모습 보이며. 아니, 이거 웬 오밤중의 노래소리지? 안민아, 밖에 안민이 있느냐? 조조의 조카인 조안민. 그는 이번 원정에서 조조의 수행비서 역할을 맡고 있었다. 부르셨어요, 승상. 안민아. 너 혹시 지금 들리는 이 애절한 노래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느냐? 아, 이 노래의 주인공 말씀이세요? 알다마다요. 응? 바로 장수의 숙모인 과부 추씨 부인이 부르는 노래소리인데요. 장수의 숙모라고? 숙모라는 단어가 주는 편견을 버리세요. 새파랗게 젊은 여인이거든요. 더구나 완성 최고의 얼짱으로 이름 높은 미인이고요. 그래? 그런 여인이 젊은 나이에 청성과부가 됐으니 밤마다 저런 노래를 안 부르고 베기겠어요. 저 노래 속의 제인은 죽은 남편인 장제의 이니셜이라고 하는데요. 글쎄, 내가 듣기엔 나 조조의 이니셜 제이를 뜻하는 것 같은데 왠지 날 부르는 노래로 들려. 자,
승상, 궁의가 통하시는 모양이군요.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출시 부인을 이곳으로 대령할까요? 승상의 이름만 된다면 감히 거역하지 못할 거예요. 어허, 그건 안 되지. 아니, 안 되다뇨? 안미나, 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남자가 어떤 자들인 줄 아느냐? 글쎄요, 어떤 자들인데요? 자신의 힘과 지기를 이용해서 여자의 몸과 마음을 뺏으려는 자들이야. 평소엔 멀쩡하고 점잖은 얼굴을 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여자를 호텔로 불러내서 좋은 자리를 주겠다며 지분되는 남자. 응? 힘없는 연예인 지망생들을 돈과 권력으로 농락하는 남자. 난 그런 남자가 아주 싫더라. 야, 한마디로 파렴치한 인간들이네요.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 우리나라엔 그런 남자들 없으니까. 뭐 다 다른 나라 남자들 얘기. 다른 나라 남자? 예. 난 절대 그런 식으로 여자의 사랑을 얻지 않을 것이다. 안미나, 지금 즉시 그녀의 내일 스케줄을 알아보거라. 내 신분을 숨기고 당당히 그녀에게 도전해보겠다. 알겠습니다, 승사. 그리고 잠시 후. 야, 승사! 알았어요! 아니, 벌써? 예. 네, 승상의 비서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그녀는 매일 밤 강남의 한 칵테일바를 들른다고 하네요. 아마 내일도 틀림없이 그곳에 갈 거예요. 오케이. 견적 나왔어. 다음 날 밤, 조조는 전희를 대동한 채 칵테일 바를 찾았다. 조한민의 예상대로 출시 부인은 이미 그곳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Blue? 전희, 지금부터 잘 봐두거라. 내가 저 여인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저 그럼 전 승상께서 작업하시는 동안 딴 놈들이 얼씬 못하도록 경계를 서겠습니다. 전이, 그대는 역시 내 믿음직한 보디가드야. 하지만 오늘 밤은 그럴 필요 없네. 여기 앉아서 술이나 마시고 있게. 저 승상, 제가 술을 잘 못합니다. 한 잔만 마시면 그냥 온몸이 뱀살이 되는 체질입니다. 그래? 이 보기랑은 영 단판이구만. 어쨌거나 그럼 이에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게. 가자, 승사! 파이팅! 파이팅! 조조는 그렇게 출시 부인에게 접근했다. 바텐? 아, 예? 여기 칵테일 한 잔 더 줘요. 아, 알겠습니다. 뭐 준비하겠습니다. 예.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칵테일 제가 사도 될까요? 누구시더라? 오늘 밤이 외로운 한 남자로만 해두죠. 잠시 합석해도 될까요? 사지가 무척 짧으시네요. 난 짧은 남자한테 관심 없는데. 사지는 짧아도 이 가슴은 망망대해처럼 드넓습니다. 아마 여기 빠지시면 헤어나오지 못하실걸요. 말씀을 재미있게 하시네요. 함께하면 더 즐거우실 겁니다. 그럼 잠시 아가씨 곁에 앉아도 되겠죠? 나 아가씨 아닌데 돌싱이에요. 돌싱이라? 아, 어쩐지 그 우수에 젖은 모습에 왠지 사연이 담겨있더군요. 칵테일 한 잔 주문해도 되나요? 얼마든지. 원하시는 건 다 시키십시오. 바텐? 아, 예. Kiss of Fire 한 잔 부탁해요.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려한 칵테일 쇼와 함께 뭐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니다. 뭐 흔들고 흔들고. 자, 이거 뒤집어 던지고. 던졌다 돌아 받았다가 또 뒤집었다가 또 흔들어서 자 이렇게 돌리고. 잠시만요. 아니 뭐 왜 그러신 거예요, 손님?
생각이 바뀌었어요. 체리 블라썸. 독하게 한 잔 타봐요. 체리 블라썸.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들어드려야지. 자, 갑니다. 흔들고 흔들고 흔들고. 막 뒤집고. 다시 뒤집어서. 이제 던져서. 들어서. 바꿔. 자, 이렇게 다시 흔들어서. 잠시만요. 자, 네? 아, 또 왜 그러십니까? 좀 거대 돼가는데. 죄송해요. 그냥 스크루드라이버 한 잔 주세요. 스크루드라이버. 뭐 좀 힘들지만은 그럼 뭐 얼마인지 뭐 다시 말. 자, 다시 다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자, 다시 흔들고 흔들고 흔들고. 자, 뒤집어서 또 흔들고. 자, 위로 돌려서 한번 빙 들어. 자, 바꿔. 자, 뒤집어서 또 흔들어서. 자, 해가지고. 잠깐만요. 잠깐만. 아,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무거나 그냥 쳐드시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뭘 그래 자꾸 바꾸고 하면 이게 힘들어 뒤지겠네 진짜. 아유, 진짜. 미안해요. 부인, 역시 제가 사람 보는 눈은 있군요. 술 한 잔을 드실 때도 취향이 아주 까다로우십니다. 난 특별하니까요. 부인, 이대로 헤어지기 왠지 아쉽군요. 이 차로 와인 한 잔 어떨까요? 뭐, 그쪽에 사신다면 얼마든지. 예, 안녕하십니까. 주문 받겠습니다. 예, 뭘로 하시겠습니까? 부인, 뭐든지 주문하시죠. 아, 까베르네 소비뇽 한 잔, 샤토 라투르 꼬르댕브루 한 잔, 그리고 아스카로테 파바로제타 한 잔 주세요. 뭐 그럼 주문 뭐 확인하겠습니다. 까베르네 소비뇽 한 잔 하시고요. 샤토 라투르 꼬르댕브루 한 잔 하시고요. 아스카로테 파바로제타 한 잔, 이렇게. 예, 맞죠? 잠시만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에스카로테 바바로제타는 취소해 주시고요. 예. 그라지아스 마르첼리노 한 잔 주세요. 아, 그러면 이제 주문 다시 이제 확인하면은요. 카르베네 소비뇽 한 잔, 샤또 라투르 고르댕브루 한 잔, 이거 유효하고요. 그렇죠? 에스카로테 바바로제타를 취소하시고 그 대신에 그라지아스 마르첼리노 한 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아, 잠시만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원래대로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저기, 저 웬만하면 저 이런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닌데요. 근무도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점으로 얘기해 보는데 그냥 아무거나 쳐드세요. 쳐드세요. 진짜. 네. 15만 대군을 이끌고 원정에 나선 조조는 완성태수 장수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이끌어내고 무혈 입성에 성공한다. 그러나 손쉬운 승리가 부른 방심 탓일까 조조는 자신의 신분도 망각한 채 장수의 숙모인 과부 출씨 부인에게 접근하는데. 이렇게 마주앉아 부인을 보고 있자니 마치 한편의 슬픈 영화를 보는 느낌이군요. 부인의 눈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보이시는데요? 사랑, 이별,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타는 듯한 갈증까지. 많은 것들이 부인의 눈을 통해 보이는군요. 혼자 되고 많이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우리 우울한 얘기는 이쯤에서 접도록 해요. 뭔가 재미있는 얘기 좀 해줘봐요. 응? 그럴까요? 그럼 부인의 계좌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 네, 계좌번호는 왜요? 출연료 좀 넣어드리려고요. 출연료? 앞으로 밤마다 부인이 내 꿈에 출연할 것 같아서 미리 출연료 좀 넣어드리려고요. 부인께서 웃으시니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근데 왜 제 눈엔 눈물이 고일까요? 저런, 왜 우시는 거예요? 벌써 한 시간째 눈을 깜빡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눈물이 고이는군요. 눈싸움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눈을 깜빡이지 않으시는 거죠? 부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자니 깜빡이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세상에. 정말 재미있는 분이시다.
조조, 작작 좀 해라. 원초적 본능의 마이클 더글러스도 아니고 늦기에서 못 들어주겠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배한성. 남의 일 간섭 말고 해설이나 열심히 해라. 부인, 실례가 안 된다면 부인을 위해 노래 한 곡 불러드리고 싶군요. 저기 마침 피아노도 있고요. 피아노도 칠 줄 아세요? 드라마 주인공에게 피아노는 기본이지요. 그럼 여기 앉아서 편안히 제 노래를 감상해 주십시오. 나 오늘부터 그대를. 조조의 유혹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부인, 노래 가사가 온통 내 얘기 같을 때가 있죠.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부인의 외로움을 제가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글쎄요는 예스를 뜻하는 또 다른 표현이겠죠? 하지만 우리 조카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수는 절대 저를 거역하지 못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조카님을 아시나요? 이제 제 신분을 밝힐 때가 왔군. 제가 바로 부인의 조카로부터 항복을 받은 한나라의 승상 조조입니다. 온 나라에 우레와 같은 명성을 떨치고 있는 승상 조조,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 추부인은 넋을 잃고 말았다. 전이! 전이! 보셨습니까, 승상! 부인을 내 숙소로 편안히 모시도록 해라, 알겠나? 예, 승상! 오늘부로 출시 부인은 내 여자야. 앞으로 영부인급 경호를 붙이도록 해라! 명심하겠습니다! 조조는 그렇게 출시 부인을 유혹하는 데 성공했다. 부인,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저도 그래요. 오늘 밤은 우리 모든 것을 잊고 둘만의 뜨거운 사랑을 불태워봅시다. 미투이옵니다. 부인, 이리 가까이. 나으리. 그만해. 청소년들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이 장면부터는 해설로 대신하겠다. 어쨌거나 그날 밤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부인. 그리고 그날 이후 조용. 그리고 그날 이후 조조는 숙소에서 그야말로 두문불출했다. 저 승상, 저 안민인데요. 안민아, 어쩐 일이냐? 승상! 의관은 좀 챙겨 입으시고 나오시지. 애나 오늘 지금 급히 나오느라네. 승상, 우선 작업에 성공하신 걸 축하드려요. 안민아. 아유야, 이 힘을 다 됐더니, 야, 이게 다 네 덕이다. 고맙다. 저,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아니, 문제라니 무슨 문제? 저, 출시 부인은 장수가 아버지처럼 따랐던 장제의 아내인데요. 그렇지. 두 분이 함께 계신 걸 알면 장수가 결코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그 듣고 보니 또 그렇네. 그럼 이제 어쩌냐? 저, 이곳 성내는 아무래도 좀 불안하거든요. 부모, 저 부인을 모시고 성 밖으로 주둔하고 있는 우리 진영으로 철수하시죠. 그곳이라면 두 분이 마음껏 미래를 나누셔도 소문이 새지 않을 거예요. 그거 괜찮은 생각이구나. 내 당장 그리 하도록 하지. 머리?
나으리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안 오시면 나 삐질 거야. 급하기는. 얼른 갈게, 달링. 응? 야, 안민아. 내가 좀 바빠서 그러니까, 응? 야, 나 먼저 들어가 봐야겠다, 응? 그럼 이만, 응? 달링. 다음날, 조조는 추씨 부인을 데리고 은밀히 자신의 진영으로 철수했다. 그러나 조조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밀은 새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장수의 참모인 가후마저 이 낯뜨거운 스캔들의 소문을 접하고 말았다. 아이고, 하여간 조조 그놈도 대단한 놈이여. 처녀고 과부고 가리지라는 데니까 와보면은. 그나저나 저기... 참 보면은 추씨 부인도 추씨 부인이요. 어쩌다 그런 놈한테 넘어가는 게야. 에이. 또 뭐 하긴 생각해보면은 힘 있지. 돈도 있어? 그러니까 돈 있지. 권력 있지. 버티기는 힘들었을 거야. 에이? 잠깐 슈탁! 어허, 깜짝이야. 어? 자네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추씨 부인이 뭐가 어쨌다고? 저기 이제 그게... 참 내용이 참 심히 참 거북스럽고요. 남사스럽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저기 참 그게 참 거시기한 얘기가 참 되놔서. 그리고 잠시 후 가훈은 주군인 장수를 찾았다. 주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가훈? 말씀드리기가 심히 거시기끼니한 얘기가 되나서. 아이 가훈, 자네답지 않게 뭘 그리 망설이나.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주군, 놀라지 마십시오. 참 답답하구만. 얼른 말해보게. 실은 주군의 숙모님인 주씨 부인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응? 부인께 남자가 생긴 듯합니다. 우리 숙모님한테? 아니 그게 누군데? 그게 저 조조입니다. 뭐야? 은밀히 뒷조사를 해본 결과 소문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람다운 부인께서는 지금 조조의 진영에 머물고 계시다고 합니다. 조조, 이 천하의 더러운 놈, 감히 내 숙모를 건드려? 내 이름을 당장 주군, 진정하십시오. 아니 내가 지금 진정하게 됐나? 난 자네가 항복하라고 해서 순순히 항복까지 해줬어. 그런데 그에 대한 보답이 결국 이런 거란 말인가? 저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군, 이럴수록 냉정하셔야 합니다. 조조한테 받은 수모는 10배 100배로 갚아주면 됩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다는 건가? 주군, 귀로 좀 가까이. 그깟 귀막힌 계책이로구만. 계획대로만 된다면 조조는 결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조조, 이 천하의 카사노바 같은 놈! 넌 이제 죽었어! 완성태수 장수를 굴복시킨 조조는 승리감에 취한 나머지 장수의 숙모인 추씨 부인과 위험한 불장난을 저지른다. 장수는 복수를 다짐하고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조조는 오늘도 추씨 부인과 은밀한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부인, 한국 추실까요? 물론이죠.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한 바퀴 돌면서 턴. 허리 한번 꺾어주고, 뒤집기. 왼발. 웬말? 부인은 충성수도 대단하구려. 오른발? 오른발? 와, 나으리의 스텝도 만만치 않사옵니다. 왼발? 응? 왼발? 다리 한번 들어주고? 와, 부인은 정말 뜨거운 여인이요. 마치 타오르는 용광로 같다고나 할까? 오른발? 오른발? 고개 한번 꺾어주고? 용광로의 불을 지피신 것이 바로 나으리십니다. 왜 이제야 그대를 만난 것인지
지난 세월이 참으로 원망스러울 지경이요. 지난 시간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앞으로 함께할 우리의 미래만을 생각하세요.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그런데 그때 조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여보세요? 잠깐만. 여보? 당신이 어쩐 일이요? 하도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돼서 전화했다고? 걱정 마시오. 난 잘 있으니까. 응? 밤마다 혼자 지내느라 적적하지 않냐고? 그래도 어쩌겠어. 나란 일을 하는데 그 정도 고통은 이겨내야지. 네, 곧 돌아갈 테니 아무 염려 말고 집안일이나 잘 돌보시오. 네, 돌아갈 때 여보 선물 사가리다. 그럼 그때 봅시다. 응? 아이고, 나도 사랑해요, 여보. 그래, 끊어. 그렇군요. 생각해보니 나아리는 이제 곧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시겠네요. 그게 현실이겠죠. 부인, 이리 오시오.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별을 걱정하시오. 제 처지가 한스러울 뿐입니다. 부인,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없어. 앞날의 걱정 일랑 접어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깁시다. 카페 DM. 나으리. 부인. 조조가 그렇게 출시 부인과의 사랑에 취해 있던 그 시각, 조조를 향한 역수의 음모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다. 승상께서는 안에 계신가? 그날 오후 장수는 조조를 방문했다. 조조의 막사팬 변함없이 보디가드 전이가 버티고 서 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승상을 만나뵈러 왔네. 방문 허가는 받으셨습니까? 오늘 오전에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드렸네. 그럼 잠시 검문 검색 있겠습니다. 팔 좀 올려주시죠. 어허, 이보게.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 난 이 성의 대수야. 대수가 아니라 천자패가 오셨더라도 우리 승상을 만나실 땐 제 검색을 거쳐야 합니다. 거절하신다면 방문 취소하겠습니다. 에헤, 참. 알겠네. 그럼 어서 검색을 하게. 자, 팔다리 벌리십시오. 그럼 죄송하지만 잠시 검문 검색 들어갑니다. 장수는 가까스로 검색을 통과하고 조조를 대면했다. 승상, 저 전이라는 친구 여간 깐깐한 게 아니더군요. 제가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저 친구가 있기에 내가 이렇게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게 제 그 충성심이 실로 대단하다네. 부럽습니다, 승상. 그나저나 무슨 일로 날 찾은 겐가? 요즘 성매의 치안이 말이 아닙니다. 승상께 제가 항복을 한 이후로 다들 제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병사들을 불어서 치안을 강화하면 될 것 아닌가? 하지만 항복한 장수가 어찌 함부로 병사들을 무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걱정 말고 병사들을 무장시키기 네, 허락하지. 장수는 그렇게 병사들의 재무장을 허락받았다. 평소에 조절하면 한 번쯤 의심해볼 만도 했지만 조조는 완벽하게 방심하고 있었다. 승상,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또 뭔가? 승상의 군대가 이곳에 주둔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돼가는데
그동안 변변한 대접도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촐한 위로 파티를 열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나야 물론 대환영이지. 응? 우리 병사들도 아주 좋아하겠구만. 감사합니다, 승사. 그럼 파티는 내일 밤 열겠습니다. 조조는 그렇게 미끼에 걸려들었다. 오, 예, 조조. 넌 이제 죽었어. 그리고 같은 시각, 장수의 참모 가호는 신복의 부하들과 함께 은밀한 밀담을 나누고 있다. 모두들 잘 들어. 내일 밤 파티가 끝나고 술에 취한 조조가 잠들었을 때 야습을 감행할 거야. 알겠나? 예. 그런데 문제는 조조의 후위대장인 전이야. 이 자를 어떻게든 조조에게서 떼놔야겠는데. 호가? 아이, 보셨습니까? 그대가 전이를 책임져야겠다. 허? 제가요? 호가는 장수가 총애하는 완성 제1의 맹장. 그러나 그에게도 조조의 호위대장 전위는 버거운 상대였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전위하고 붙는 건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누가 자네보고 전위랑 싸우랬나? 정보에 따르면 전위는 몹시 술이 약하다고 한다. 그러니 내일 파티에서 그대는 어떻게든 전위에게 술을 먹이게. 그게 자네의 임무야. 알겠습니다. 그걸 하면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드디어 장수가 개최하는 파티가 시작됐다. 승상, 즐거운 밤입니다. 편안히 즐기십시오. 덕분에 나도이가 아주 즐겁구만. 자자, 우리 다 같이 건배하세. 예, 승상. 건배. 조조는 모처럼 취하게 마셨다. 그리고 그의 곁엔 호위대장 전위가 두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가후의 계책에 따라 호구아가 전위에게 접근한다. 경호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호구아라고 합니다. 한 잔 드시죠. 제가 폭탄주 하나 쫙 말아드리겠습니다. 난 지금 근무 중이네. 아,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한잔하십시오. 다들 즐기는데 혼자만 이러고 계시니까 제가 다 불편합니다. 아하, 난 됐네. 술자리 치우게. 아하, 그러지 말고 한잔하십시오. 딱 한잔만. 호그아는 끈질기게 전희에게 술을 권했다. 한잔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조조가 오히려 전희를 달랜다. 이보게, 전희, 그러지 말고 한잔하게라. 네, 허락하겠네. 괜찮습니다, 승사. 이건 명령이. 이봐, 호구아. 자네가 우리 전이한테 한 잔 따라주게. 하이, 승상. 자, 자, 전이. 수월하게 한 잔 드리키게. 승상의 명인이 따르겠습니다. 좋다. 그리고 잠시 후. 행실은 뭘 몰라? 뭘 몰라? 얼마나 잘 저 친구 저거 술이 어지간히도 약하구만. 안 되겠네. 이봉 효과. 자네가 우리 전이 좀 막사까지 데려다 주게 부탁 좀 하겠네. 알겠습니다, 승상. 효과는 그렇게 전이를 부축해 나갔다. 그러나 전이를 막사에 재우고 나오는 호구아의 품에는 전위의 무기인 쌍철극이 숨겨져 있었다. 야, 전위는 이제 무용지물이 됐다. 작전 성공이다. 그리고 그날 밤, 가후가 이끄는 장수의 병사들은 조조의 진영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때는 무르익 같다. 카사노바 조조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목표는 오직 하나, 조조다. 전군 진격! 조조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 난세의 영웅이자 시대의 바람둥이였던 조조. 이런 그가 딱 한번 여자 문제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출시 부인과의 치명적인 불륜이다. 단 한 번의 그릇된 불장난이 이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때는 무르익었다.
카사노바 조조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목표는 오직 하나. 조조다. 전군 진격! 한밤중에 펼쳐진 장수원의 기습작전에 조조군은 대혼란에 빠져들었고 조조는 절규하고 있었다. 전이! 전이! 전이는 어디 갔느냐? 전이! 언제나 조조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르던 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사방에선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조조는 그때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장수! 이놈이 결국 날 배신했구나. 나으리,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부인, 그대의 조카가 날 죽이려 하고 있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없는 법. 이제 우리도 그만 추스리고 작별할 때가 된 것 같소. 예? 그게 어인 말씀이옵니까?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따르는 것이요. 난 떠나지만 내 향기는 남겨두고 가겠소. 향기라니요? 나으리, 정녕 이대로 이별이란 말씀입니까? 인연이 된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오. 그럼 이만. 나으리! 나으리! 그 시각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전희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에 그제서야 눈을 떴다. 그는 갑옷도 입지 않은 채 맨몸으로 뛰쳐나가 조조의 막사 앞을 가로막았다.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승상 막사를 포함할 수 없다. 어디 덤빌 때면 덤벼봐라. 물 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적병들을 상대로 전이는 홀로 맞서고 있었다. 창을 빼앗아 싸우고 그 창이 부러지면 다시 칼을 빼앗고 그마저 없으면 맨주먹으로 싸우는 전이의 투어는 실로 무시무시한 것이죠. 용기 있는 자는 덤벼라. 내가 바로 승상 조조의 호위대장 박례 전이다! 조조를 목표로 진격해 들어왔던 장수의 병사들은 전이 단 한 사람의 투원 앞에 멈춰서고 말았다.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채 맨손으로 적을 막아내는 전이의 모습은 실로 처참하기 그지없었고 그 귀신 같은 형상 앞에 장수의 병사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어찌할 거냐? 어서 안으로 진입해라. 병사들이 모두 전이한테 겁을 먹었습니다. 전이는 지금 맨손 아니냐? 멀리 떨어져서 놈에게 화살을 퍼버라. 예, 알겠습니다. 주군, 공수부대 화살 장착. 화살 장착. 노리쇠 반자동. 노리쇠 반자동. 화살 일발 장전. 화살 일발 장전. 발사! 발사! 전이를 향해 빗발치듯 화살이 쏟아졌다.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화살비를 맞으며 전이는 절규하고 있다. 승상은 내가 지킨다. 악내 전이가 지킨다. 승상... 한바탕 화살의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전이는 마치 장승처럼 막사 앞에 우뚝 서있다. 잠시 후 병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곁으로 다가가니 수백 발의 화살을 맞은 전이는 이미 절명해 있었고 눈에서 한 줄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전이의 눈물겨운 분투 속에 그 시각 조정은 가까스로 진문을 빠져나가 탈출을 감행하고 있었다.
위풍당당했던 조조의 15만 대군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조카 조한민을 비롯한 수많은 장수들이 이미 적병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아버님! 아버님! 우리 아들 낳나? 그래, 어디 몸은 괜찮느냐? 예, 아버님. 그래, 무사했구나, 우리 아들 낳아. 아버님, 그에게 추격을 피하려면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어서 제 말을 타고 가십시오. 아니, 안나, 그럼 너는 어쩌려고 그러느냐? 아버님께서 살아남으셔야 오늘의 이 치욕을 되갚을 수 있습니다. 부디 전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아버님. 그래, 안나. 조조는 두 말 없이 아들을 대신해 말 위에 올라탔다. 그는 다시 예전의 냉철한 조조로 돌아와 있었다. 안나, 이 못난 내비를 부디 용서하거라. 대신 이 원한은 내 반드시 갚아줄 것이야. 미안하다, 우리 아들 항아. 조조는 그렇게 홀로 떠났다. 도망치는 조조의 귀전으로 적병들의 함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조조의 아들은 그만둬! 조왕의 목을 빚다! 조조는 그렇게 구사일생 목숨을 구했고 가까스로 패잔병을 수습하고 허도로 귀환했다. 사랑하는 아들과 조카 그리고 가장 총애하는 장수 전위까지. 이 한 번의 패배가 조조에게 안겨준 상처는 너무도 큰 것이었다. 항아, 전위, 네, 이 치욕, 이 수모,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장수, 너 이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로부터 한 달 후 완성의 어느 칵테일 바다. 뭐 흔들고 뒤집고 이렇게 뒤집어서 던졌다가 휘뚜라 받았다가 이렇게 뒤집었다 또 흔들고 해가지고 하는데 사모님 벌써 칵테일만 10잔째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 뭐 죽겠다는 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확신을 마치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알았어. 마틴 한 잔 더. 수준님하고 함께 마셨던 걸로. 출시 부인, 그녀는 그렇게 떠나간 조조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홀로 되새기고 있었다. 와이라? 수준님과 마셨던 와인으로 초바 샷쪼라쪼르 끌어댕부로 에스카로트 대 바바로즈. 아이, 저기, 사모님, 예. 저도 웬만하면 이런 얘기 참 안 드리는 스타일인데요. 그 이름을 좀 쉬운 걸로 그렇게 주문할 거 많은데, 대중적인 거. 흔히 드시는 걸로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 내니까요. 저도 서울대 나온 사람인데, 못 외우겠어요, 이거. 너무 어려워서. 사모님도 적은 거 사실 읽는 거잖아요, 지금요. 아휴, 좀 답답해서. 이제. 아, 또 노래야, 또. 스치는 바람에 제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그대 그리워하네. 제...